언론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빈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조문객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셔왔고 조부모 모두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 씨는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앓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울증이 왔다. 그래서 다 힘들어. 야, 신분이 너가 있는 거 아니니까 힘내라.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수사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입대해 군복무 중인 이특 씨는 비보를 듣고 달려와 빈소를 지켰습니다. 이특 씨 부친과 조부모의 사망 소식이 치매 가족의 비극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특 씨 부친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그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박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내용을 보고 이 박 씨가 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본인도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조부모 두 분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변인들에게 그 박 씨는 평소에 굉장히 그 효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극진히 부모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 조부모께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지인들이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해 중순쯤에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 사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이 우울증 등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 지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해 인사, 안부 인사를 물을 만큼 아무렇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무엇보다 그 연예계 아들을 둔, 연예계 활동하는 아들을 둔 이특 씨를 굉장히 대견스러워해서 많이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6일이 조부모의 요양원 입소 예정일이라고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진짜 본인, 그 이특 씨는 정말 큰 슬픔에 빠졌을 것 같은데 부자지간 사이가 좀 어땠나요? 아마 성장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갈등 관계는 서서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특 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 간 다음에 보낸 편지가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현역 입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성숙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너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허전해하신다라는 그 편지를 보내셨는데 좀 부자간의 애틋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본인이 이 특신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성민 기자가 발인 현장에 다녀왔죠. 네. 이특 씨는 2012년 10월 입대한 현역 군인입니다. 이 군 복무 중에 일시에 자신의 아버지와 그 조부모를 잃은 이 슬픔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이특 씨는 담담하게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8일에 엄수됐던 발인식 현장 화면으로 보시죠. 고인의 빈소에는 늦은 시간까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수 비와, 김범수, 강타, 아이비, 걱정 어린 표정으로 등장한 방송인 강호동 씨와 이휘재, 홍석천 등 가수 태진아 씨는 친아들 같은 이특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참 그 예의 바르고 밝고 착한 특인데 참 뭐라고 제가 그 특이한테 위로를 할 수 있을까가 생각한 게 나는 너한테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지금. 이특 씨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대로 복귀해 앞으로 7개월 정도 복무한 뒤 7월에 제대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특 씨는 지난 8일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뒤 현재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이죠. 11일 자신이 현재 있는 강원도 을지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특 측은 남은 휴가 기간 동안 공식 일정은 없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바로 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때아닌 논란도 있었죠.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느냐 하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뭐 글로벌 한류를 이끌고 있는 SM의 대처가 좀 미숙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그냥 이특 씨의 일가족이 사망했다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아 교통사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 잘못된 보도가 막 쏟아졌는데 SM엔터테인먼트에서 무대응으로 좀 일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SM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자사 연예인을 좀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 또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 아닙니까? 너무 비극적인 소식을 좀 알려주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너무나 애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이특 씨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며 한 트럭 기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기사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신상 공개가 됐고 엄청난 비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렇지, 교통사고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피의자가 누군지 그렇죠.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뿐만 아닙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서울 동작 소방서의 팬들과 그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확인하느라고 전화가 엄청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이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특 씨가 뭔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 간의 어떤 사건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실관계를 남들한테 밝힐 이유도 없고 제3자가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어떤 명분도 없지만 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톱스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호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루머가 나타나고 신상 털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결국에는 소속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초반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